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에 계시는 양철수 작가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와 어떤 인연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사진을 옛날에 부산에 최민식상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응모하셨다가 최민식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작태를 보고 자신이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 받기를 거부했던 아주 꼿꼿한 분이시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이분의 사진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대단히 가슴 지리한 그런 사진들을 찍으십니다.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냐? 필리핀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 기를 바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뭐 아름다운 풍경이라기보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목적 그리고 오늘 조금 안타깝게도 양철수 작가님은 독학입니다. 독학이어서 사진 전체 지금 저한테 보내기는 20장을 보냈는데 제가 오늘 16장 정도를 여러분하고 나눠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톤이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것을 제가 포토샵으로 약간 손을 봐서 여러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가면서 사진에 관한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게 이제 일종의 백열등이죠. 백열등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콘트라스트가 강합니다. 빛이 닿는 것과 닿지 않는 것의 상태가 엄청나게 콘트라스트가 강해서 거의 뭐 흑 아니면 백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빛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콘트라스트를 어떻게 제어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지만 아이가 빛을 비추면서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가난 같은 게 그냥 저기 세포로 피부로 느껴지는 듯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철수님은 이런 유의 사진에 사진을 찍으시고 이 유의 사진을 찍으시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1년에 가난한 사람들과 동병상련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진을 잘 찍는 비법이 뭐냐,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저에게 많이 묻는데 저는 간단하게 답하면 절실합니다. 당신이 절실하면 기가 막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절실하지 않으면 뭐 그만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다.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은 절실함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철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과 동병상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묻어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진이 가슴을 파고들도록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양철수님은 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여기에 찍히는 어린아이들의 이 표정을 잘라버렸습니다. 얼굴 부위는 찍지를 않으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가난한 아이들의 상처 어떤 그런 것을 덮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쓰레기통인데 강아지들이 와서 제가 개새끼라고 하는 뭐 강아지나 개새끼나 그 말입니다만 개들이 와서 먹다 남은 음식을 뒤지고 있는 뭐 여기는 개들만 오는 게 아니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농마를 짓기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런 유의 사진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의 50년대, 60년대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 하얀 쌀밥을 본 아이의 느낌, 숟가락도 아니고 포크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먹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뭔가 우습지만
요새 뭐 저희 시쳇말로 시중에 잘 돌아다니는 말로 참 웃픈 느낌의 사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안 듣기도 하지만 좀 웃기기도 하는 좀 유머가 담겨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요 다음 사진도 유사한 사진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진도 보고 있으면 뭔가 밥이 묻어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밥의 굶주린 것, 숟가락도 없이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이 상황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어릴 때 가난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숟가락은 들고 밥은 먹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뭐 손으로 먹는 문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광경을 보니까 그걸 또그 카메라를 향해 카메라가 들어가니 거기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 대단히 참 가슴을 짠하게 하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궁둥이 쪽에 깊은 상처가 나 있는 아이가 아주 목을 높이 베개 같은 걸 베고 잠들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사진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노골적으로 상처를 드러낸 것 같아요. 옛날에 일본 작가 중에 도몬갱이라고 하는 아주 일본을 대표하는, 이미 뭐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사진가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일본의 이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고 난 뒤에 그것을 수술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작업 노트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스트레이트하게 찍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처참한 광경을 전달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의 작업 노트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양철수님도 필리핀의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방법이 아니면 도무지 전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하게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저희들한테 적시해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먹다 남은 밥 같은 게 있고, 물도 있고, 대단히 가난한 살림, 또 가난한 집, 뭐 화장실이나 넝마가 널려 있는 그런 집 같은데, 집이라 그럴 때보다는 뭐 그렇죠. 그런 곳에 누워 있는 남자.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약간 포토샵으로 제 나름대로 손을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카트에 나올 다음 카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중간 톤만 있어서 그 인물 실제로 누워 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약간 손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사진은 좀 플랫하죠. 사진이 좀 플랫한 상황인데 사내는 놔두고 그 주변부를 조금 톤 다운을 시켰습니다. 톤 다운을 시키니까 반짝이는 번득이는 듯한 사내의 눈이 보이고 이 상황이 좀더 스트레이트하게 제이한테 다가오죠. 아마 양철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학이고 또 톤을 잡는 법 어떤 사진은 대단히 이 사진을 잘 만들고 잘 다듬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손을 봤습니다. 혹시 두 사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서 톤을 어떻게 잡아야지 사진이 형식의 일관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50장 정도를 전시한다고 치면 각계 다른 상황에서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묘하게 톤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또 작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프린트하는 스타일을 고정시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뭐 밝다고 밝기만 하고 어둡다고 어둡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당한 선상에서 한 작가의 작품이고 한 작가의 프린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손을 보시는 것도 익히셔야 할 거예요. 사실 사진이라는 게 찍는 게 반, 암실 작업이 반입니다. 요새 같으면 명실이죠. 근데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면 명실 작업이 사진 찍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련의 톤을 맞춰내는 능력도 배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력이 있으신 분인 건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의 마지막 한 장의 인화지에 투영되어지는 또 이미지로 투영되어지는 모니터를 통해서 볼 때도 세세한 면까지 손을 보아야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도 제가 약간 손을 본 사진이 있는데 깜찍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장의 사진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아마 제가 손본 사진이 훨씬 이 발가벗고 지나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좀 더 강조된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촬영한 양철수님은 벌거벗고 가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뒤에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체가 되어지는 부분, 주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대단히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톤 다운을 시키는 게 사진으로서 좀 더 충격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특급 호텔에 가면은 특급 호텔의 음식은 맛이 다 똑같고, 세계 어디를 가나 코카콜라는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코카콜라는 일종의 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마시기는, 예를 뭐 동남아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 가서 코카콜라 한 병 사 마시는 거는 그 작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일종의 부의 상징이고 미국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가난한 필리핀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대비시킨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동남아 또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영역,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것도 약간 톤이 조금 중간 톤만 있고, 중간 톤만 있다고 해서 결국 나쁜 사진은 아니에요. 나쁜 사진은 아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야무지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좀 이렇게 또 플랫한 느낌, 좀 사진 자체가 뭐 잠잔다 그러는데 좀 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약간 손을 보면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가장 메인의 할머니, 그죠? 할머니를 중심으로 약간 좌우를 조금 톤 다운 시키면 시선을 이렇게 빨아들이죠. 한쪽으로 시선을 탁 던져서 제일 중요한 중간부를 보고. 왼쪽으로 가서 아저씨들 보고 다시 빙 돌아서 오른쪽에 아이 손잡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러면서 시선이 돌기 시작하죠. 플랫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고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어디다 시선을 둬야 할지. 물론 잘 중요한 것은 할머니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어린아이의 표정도 있고 해서 그 뒤로 글로 시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남자는 철조망 뒤에 있는 남자의 표정은 아마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톤을 이렇게 다운시키면 중요한 부분은 조금 밝게 또는 또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밝게 그렇게 하면 뭔가 그 외의 사물들 또 그 외의 인물들을 찾아보는 느낌, 그러면서 시선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화면 안에서 빙글빙글빙글 돌 수 있게 만든다. 뭐 이런 것도 대단한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사진도 잘 찍으셨지만 손도 잘 보셨어요. 이제 충분히 포토샵으로 손을 보시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 같은데 가끔 뭔가를 이렇게 뭐 목적이 그 사람들을 이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형편없이 가난한 상황을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사진을 손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등한시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 보세요. 아이가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고 엄마의 치마를 잡고 있고, 근데 엄마는 또 동생을 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참 따뜻하죠, 그죠? 저 밑에 길거리 길 밑에 보면은 정말 지저분하게 짝이 없지만 거기에서도 모녀 간의 사랑, 또 엄마를 믿는 아이의 느낌, 그리고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그 천진난만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눈빛, 정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부감찰적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아이와 소통이 되고 상황, 여기에 있는 상황, 사진 찍히는 사람들과의 상황이 잘 연계되어 있는, 찍히는 쪽 엄마나 또 동네 사람, 또 찍는 그 양철수 작가님이 전부 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왼쪽에 작가 아이를 보면서 웃으시는 분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단히 이 촬영을 하시는 분이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이 사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참, 할 일이 없는 동네 아저씨들, 뭐, 가난한 동네 가면 아저씨들이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죠. 예, 닭싸움이나 시키고. 닭싸움이나 시키고, 참, 하지만, 참, 닭은, 혼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죠? 일 없는 아저씨들의 놀이가, 누군가 닭 한 마리 중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어나가야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 이런 것들이, 예, 이 사진에 보여지는 듯 합니다. 좀 크게 보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부는 한정되어 있고, 이 재화는, 재화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재화의 80%, 90% 쓰고 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거기 있는 10%, 20%도 못 쓰고, 수많은 국민들이 배를 굶거나, 형편없는 가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게 또 21세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저걸 닭이 싸운다,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또, 뭐, 투게니까 싸우는 게 뭐, 몸에 배에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소위를 하는, 그죠? 피를 보고, 닭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즐기는 아저씨들의 뭐, 정말 그 인생의 무료함,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죠. 여러분, 뭐,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웨딩드레스, 인생의 꽃을 피우는 웨딩드레스를 판매하는 정말 아름다운 옷을 빌려주고 대해주는 곳이 있으면 그 앞에 두 사내 아이 같은데, 하염없이 쭈그리고 앉아있고, 한 사내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와 가난을 단편적으로 딱 한 장의 사진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짠하게 한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념으로 양철수 작가님은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모금 활동.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대단히 좀 이렇게 볼거리가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이쁜 여자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고, 그리고 손끝을 보면 되게 장난스럽고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집게손가락이 들려있고 마치 뭔가 박자를 맞춰듯한 느낌. 그 오른쪽에는 체게베라의 포트레이트, 그 유명한 포트레이트이 있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는 운전수의 모습이 있죠. 자, 이 사진 결코 나쁘지는 않은데, 버스의 천정 부분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이쪽에 이제 없는 것처럼 허옇게 날아가 버려서 그게 좀 안타깝고, 다바오 하는 글씨가 조금 더 콘트라스트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손을 보았습니다. 그죠? 천정, 위에 나무, 천정, 차의 천정 부분은 잘라버리고, 밑에만 강조를 해서, 아이의 웃는 모습, 체게바라의 모습, 이렇게 또, 너무 옷이 훤하게 밝은 운전수의 옷을 좀 톤 다운 시켰습니다. 이게 좀 더 압축적인 사진이 될 것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찍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양철수 작가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이 사진들이 너무 좋아서 빨리 발표를 하고 싶은 욕심에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아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근데 조금 더 들어갔었더라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좀 더 절묘하게 하지 않았을까. 체게바라는 양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혁명가잖아요.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사람. 필리핀이 지금 더할 수 없는 가난으로 가난의 나라에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혁명을 바라는 군중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저 버스의 표 바깥 벽에 드러난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아무런 때묻지 않은 소녀가 웃고 있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되게 상대적이고 비교되는 그런 상황이면서 대단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참 좋은 사진이네요.
앞에 보았던 열석장의 사진을 인류에 불식시키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농구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향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웃음이 끊기지 않는 아이들, 젊은 꼬마양이 남자애들을 보면서 필리핀의 미래에 대한 긍정성, 긍정 이런 것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이 지금은 가난하고 하지만 필리핀도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충체육관 같은 것을 옛날에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 중에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고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도 필리핀이 제정해서 외국의 유명한 분들, 좀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필리핀은 실제 우리보다 더 부자였어요.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의 부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거죠. 그러나 한번 그런 저력을 발휘한 나라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개선되고 혁명적인 일이거나 군중들에 의해서 민중들에 의해서 다시 좋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같은 게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양철수님의 개인적인 안목 또는 개인적인 바램 이런 것들이 실린 사진이라고 보여지죠. 오늘 열넉장의 사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가장 절실하면 가장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지금 양철수님은 자신의 사진을 찍는 이유가 이 사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사진이라는 도구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절실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에너지가 실리고 뭔가 우리의 가슴을 탁 치고 우리의 가슴을 짠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실함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사진을 만약에 이 사진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든지 뭐 외국에 보내서 어떤 모금 활동을 하신다고 치면은 뭔가 이 상황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적 테크닉 뭐 사진은 충분히 잘 찍으시니까 그것을 영상으로 이미지 한 장으로 만드는 그렇게 이나지에 옮길 때에 마지막까지 마감까지 깔끔하게 해내는 노하우 이게 이제 결국은 명실 작업이겠죠. 포토샵 작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숙련을 하셔서 전체 톤을 맞추어내는 그런 사진이 되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철수님과도 인연 관계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이거나 또는 어떤 사태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찍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모금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그런 사진들을 제공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도 소개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